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1999년도 미국 USA Today 신문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은 1년 중 131일 동안 번 수입은 다 세금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1년 총 수입의 35.8%가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도 세금에 많이 시달렸는데 보통 성전과 정부에 내는 세금을 포함하면 수입의 28%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세리의 농간이 붙으면 서민들은 세금에 의해 심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1998년도 한국의 비리 공무원의 80%가 세무 공무원이었다고 발표가 났을 정도이니 예수님 당시에 로마 치하의 식민지에서 세리들의 세금 비리는 더 말할 것이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인의 앞잡이가 되어 세금을 착취하던 세리들이 얼마나 미웠던지 세리는 창녀와 같이 여기고 또 당시 개처럼 취급되던 이방인처럼 대했고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설 자격도 없을 정도로 세리들의 말조차 신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리들에게서 돈을 바꾸는 일도 죄짓는 일로 취급되었고 심지어는 세리들이 낸 돈은 구제금으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세리는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굳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분을 보기 위해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는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앞에 서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삭개오의 이름까지 부르시고 심지어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한 것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 앞에 서서 그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앞에 서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인 명사나 되어야 상대해 주시지 초라한 나 같은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그대로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락 싱어송 라이터이자 피아니스트인 빌리 조엘은 흔히 그의 첫 히트 싱글의 이름을 따 피아노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6번의 그래미상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미상은 미국 음반 예술 산업 아카데미에서 음악 산업의 탁월한 업적에 대해 수여하는 상으로 미국 음악 산업계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예술가들을 축하하고 음악 산업의 지능과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이 되었습니다. 빌리 조엘은 이 상을 6번이나 수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3번이나 그래미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조엘은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고,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음악가 중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빌리 조엘은 세 차례에 걸쳐 뮤직홀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였는데, 각각 1992년에는 작곡가 명예의 전당, 1999년에는 록큰롤 명예의 전당, 그리고 2006년에는 롱 아일랜드 뮤직홀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작곡가 명예의 전당에서 조니 머서 어워드를 받았고, 2013년에는 케네디 센터 명예훈장을 받은 놀라운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빌리 조엘은 어린 시절 자신의 신체에 대해 심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키 때문이었습니다. 학교나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 때에 그는 곧잘 놀림을 받을 때마다 다시 태어나기를 바랐을 정도로 심하게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조엘이 8살 되던 해에는 유대계 독일인이었던 아버지 하워드 줄리어스 조엘은 이혼을 하고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로서린드는 재혼을 하지 않고 조엘을 데리고 혼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빌리 조엘이 절망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리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에는 누구나 자기가 맡은 몫이 있고 그 사람만의 개성이 있단다. 친구들은 네가 키가 작다고 말하지만 언젠가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특별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너를 변화시킬 필요는 없단다. 지금 그대로의 내 모습이 제일 좋단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 말들은 늘 조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마침내 그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빌리 조엘은 자신을 믿기 시작했고,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마침내 영국에는 엘튼 존이 있다면 미국에는 빌리 조엘이 있다고 할 만큼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빌리 조엘은 가수가 된후 어린 시절 항상 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씀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Just the Way You Are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아마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날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당신은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당신이 이제 내게 너무 익숙하고 지루해져서 내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지 말아요. 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겠죠? 좋은 시절도 있었고 어려운 시기가 닥칠지도 모르지만 난 지금 그대로의 당신 모습이 좋아요. 이러한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외모나 지위, 소유 등을 두고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있는 그대로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모나 소유를 보시지 않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생명을 주고 당신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자부심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